그 NC소프트에서 만드는 SLG 게임인데요. 얘네는 이제 뭐 실시간 RTS 뭐라 하던데 뭐 다른 장르라고 4X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죠. 야, 이거는 SLG 게임이구나. 길드원들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전쟁하는 이런 이제 부대들을 이동시켜가지고 대규모 전쟁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요거가 이름이 이제 태탄 Knights of the Gods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태탄. 택진이 형이 탄생시킨 뭐 이런 게임인가요? 태탄. 방탄소년단? 태탄? 아무튼 요게 이제 사내 공지를 통해 태탄을 소개하면서 게임을 테스트하고 함께 완성도 높여놔 크루를 모집한다. 야, 재밌겠다. 부럽다. 가끔 이제 게임회사 다니면 요런 거좀 많이 하긴 해요. 이렇게 이제 비공개 사내 테스트를 진행했다가 이제 결국 서비스 못하고 접는 게임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사내 테스트 한 사람들이 승자지. 다른 사람들은 인생 한 번도 못 해본 게임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 게임도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게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사내 테스트로 했다가 빛을 보지 못한 게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에이지 오브 타이탄. 아, 그거로 기억하시는구나. CJC님이 저거 뭐야, 그, 뭐, 넷마블 다니시던 분 아니에요? 에오탄이라고 하던가? 암튼, 요거, 4X 마치 배틀, 전략 장르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SLG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게임들은 뭐, 많죠? 대표적으로 뭐, 삼국지 전략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삼국지 전략판 있고, 뭐, 또 뭐가 있었지? 라오킹. 라오킹이 좀더 비슷할 거예요. 전략판은 사실 타일이 이제 턴제형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좀 비슷할 거면 이제 라이즈 오브 킹덤이라는, 유닛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옆에 이제 근처에 있으면 전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인데, NC에서 4X Much Better이라는 장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그냥 우리는 SLG라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일단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SLG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대짜고 같이 많은 사람들과 이제 힘 합쳐가지고 연합해서 이렇게 대규모 전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뽕맛이 지리거든요. 네, 이런 게임들이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과금 요소가 꽤큰 모바일 게임이라서 좀 주의를 요합니다. 저같이 이제 소과금으로 이제 기준을 잡고 하셔야 돼요. 난 요만큼만 써야지. 그래도 제가 또 하게 되면은 소과금 공략 야무지게 뽑아낼 테니까 한번 또 기대해 보시고 같이 해 보시자고요. 이것도 뭐 올해 출시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또 기대작들 많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미르5도 되게 멋있던데. 미르5는 언제 나오려나?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미르5는 아예 여기 없구나. 중국보다 글로벌? 위메이드. 미르5. 북미 성공이 목표. 요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 영상대로 나올 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 요거는 꽤 기대할 만하다. 아, 호연. 호연도 한번 볼까요? 자, 호연. NC 특집입니다. 자, 호연. 요거 프로젝트 BSS라고 해가지고, 아, 7월에 나온다고? 7월에 나오는 거야? 아니면 7월에 뭐 오픈베타라 하는 거야? 뭐야? 7월 커밍순인데, 와, 뭐야. 곧 나오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게임이 괜찮아요. 이게 제가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지난 작년 G스타에 가서 했었는데, 단연 1등이에요, 1등. 굉장히 잘, 아니, 원신 느낌은 사실 좀 아니에요. 원신보다도, 아,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정의하기가 힘든 게임이에요. 약간의 그, 어떤, MMORPG스러운 느낌도 있거든요? 그니까, 옛날 그, 블레이드 앤 소울처럼, MMORPG 하듯이, 그, 뭐, 지역마다 몹들이 이제 젠이 돼 있고, 액션 RPG 하는 느낌. 액션성이 굉장히 꽤 괜찮습니다. 조금 가벼운 느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스킬도 한 3, 4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액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액션성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게 장르가 좀 이상한 게, 그런 액션 RPG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전투 방식이 턴제 방식도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에요, 두 가지 방식. 아, 지브리 게임 그 이름이 뭐였더라? 나도 갑자기 기억. 제2의 나라인가? 뭐 그런 느낌 아닌가? 그거는 그냥 MMORPG잖아.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턴제 RPG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의 스킬이 한 4, 5개 있어. 근데 이게 액션 RPG 할때그 뷰에서의 스킬을 쓸 때의 그 화면 전환과 뭐 스킬 연출이나 이런 게 따로 있고, 전략 그 턴제 RPG 할 때의 그 어떤 뷰라든지 그런 게또 따로 있어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게 근데 유저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되게 좀 어찌 보면 좀 깊다고도 볼수 있고 어찌 보면 좀 조잡하다 볼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힘들지도 않을까?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이제 뭐 던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마주하게 된다면 덱을 짠다든지 이런 거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액션도 액션 나름대로 고민해야 돼. 액션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원신 느낌도 좀 있어요. 막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내가 수집형 RPG잖아.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스킬을 쓰면서 막 이게 조합을 짜야 되거든. 내가 뭐 얼음 스킬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 스킬을 쓰면 더 얼음 스킬이 강해져가지고 효과가 뭐 배가 되고 그때 뭐 다른 이제 콤보 같은 걸막 넣으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액션 RPG는. 근데 막 그렇게 원신처럼 오픈월드 형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조금 많이 독특해요. 그러게요. 로드나임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저는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냥 일반 게이머라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그냥 꼭 씹어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저는 또 이제 이거 방송도 해야 되고 영상도 올려야 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흥미를 느낄 거를 또 고민을 해봐야 돼서 나와보고 또좀 여러 가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2 돌리고 있긴 하죠. 예, 근데 얘는 진짜 그냥 다마고치 느낌이라서 별로 할게 없다. 다음 좀 읽어볼게요. 예, 호연은 주인공 유설의 가문 호연문에서 유래한 단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고. 자, 블레이드앤소울의 3년 전 무대다. 그리고 실시간 필드 전투를 기반으로 턴제 덱 전투 모드를 결합해 하나의 게임으로 조화롭게 풀어냈다는 의미에서 스위칭 RPG라는 새로운 장르를 표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장르입니다. 새로운 장르. 이게, 이건 난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어.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의 패턴을 고려한 덱 구성과 컨트롤의 재미에 집중하는 실시간 필드 전투로 진행된다. 근데 저는 일단 만족이었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좀 깊이 있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치 뷔페에 간 느낌이랄까? 저는 좀 괜찮은 느낌. 그러니까 스위칭이 그 스위칭이 아니에요. 스위칭이란 게 이제 캐릭터를 스위칭하는 것도 있지만 필드 전투에서는 스위칭 그렇게 하거든요. 얘는 이제 스위칭이란 게 어떤 느낌이냐면 실시간 필드 전투도 있고 턴제 덱 전투 모드도 있고 이 모드가 두 개라는 거야. 이게 이제 스위칭한다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좀 요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게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일단은 장담하건대 그래픽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어요. 퀄리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캐릭터들도 되게 입체적이고 멋있고 이쁘고 괜찮았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 기억으로. 이거를 이제 한뭐 많이 해봤자 30분 정도 플레이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런 MMORPG나 뭐 수집형 RPG들은 꾸준히 해봐야 아는 게좀 있어요. 뭐 성장의 어떤 재미라든지, 득템의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줄수 있느냐. 거기다 이제 과금이 너무 이제 무겁지 않느냐. 일단 뭐, 며칠 전에 이제 NC가 그런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과금을 조금 줄이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기조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는 해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NC 소프트 아니겠습니까? 약간, 살짝, 각을 봅시다. 요건 진짜 좀, 근데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올해 기대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얘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추가적으로 도깨비는 걔는 좀 스캠코인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도깨비는 스캠이에요. 그리고 인조이는 제 스타일 아니라서 저는 좀뭐 심즈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소꿉놀이 같은 거안 해요. 아, 에어스 블랙은 저 해봤어요. 클베를 지난번에 해봤는데 퀄리티가 개쓰레기예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또 나오면 또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얼마나 또 바뀌었을지. 걔네가 클베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윈시라이크를 클베를 두 번이나 하는 게임은 없었어, 지금까지. 워낙 그 퀄리티가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좀 비추. 나오기도 전에 비추 드립니다만. 요즘 할게 없으니까 일단 해보긴 할 거예요. 해보긴 할 건데. 그렇다. 배그 원툴 회사라서 전 인조이는 진짜 제 시야에 없습니다. 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언제부터 걔네가 배그 원툴 회사가 됐어? 테라라는 아주 묵직한 액션 RPG 만든 그런 회사가. 그렇습니다. 다시 RPG 붐이 좀 불기를. 블루홀 RPG 명가 아니겠습니까? RPG가 한번 또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대할 만한 게임이? 젠레스 존재로? 아, 요게 이제 원신 만들었던 그 호요버스의 게임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또 액션 RPG라 가지고. 일단 해보긴 할 건데, 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또 이게 다막 경쟁 있는 그런 게임들이 아니라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틀 크러쉬가 이제 6월 27일에 얼리 액세스가 시작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플레이 해봤었는데, 요거는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요것도 나름 퀄리티가 괜찮고, 좀 라이트하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액션 느낌도 꽤잘 살아있고, 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가벼워서, 브롤 스타즈 같은 느낌이랄까요? 브롤 스타즈 하는 느낌으로 좀 즐겼습니다. 가벼웠어요. 요거는 일단 PC랑 콘솔로만, 아, 아니네요. 모바일로도 하네요. 확실히 요거는 좀 가벼워서 모바일로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7일 요거 출시되면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NC가 이제, 연타석으로 출시를 하는구만. 요거 진짜 괜찮았어요, 여러분. 요게 사람들이 기대가 정말 없잖아요? 이게 진짜 괜찮았어요. 액션성도 괜찮았고, 스토리텔링도 나쁘지 않았고, 요거는, 퀄리티가,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올해는, 흥요롭다, 그죠?